진료실을 찾았습니다. 네. 자리가 20분이라고 하는데요. 그리고 구글 보시고요. 아, 여기다 구글을 주시네. 네. 이게 뭐 지금 이제 엑스레이를 보면 거기 많은 관절이라는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. 그러니까 관절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없어져가지고 이제 뼈끼리 붙어버렸어요. 무릎 연골이 닿아서 통증이 발생했던 건데요. 대학교 무릎에 심한 퇴행성 관절염이에요. 퇴행성 관절염? 여기까지 심하게 된 거는 다른 치료는 이제 도움이 안 되고 인공관절이라고 해서 이제 관절이 없어진 거를 대신 이렇게 이제 기계로 바꿔줘요. 보시면은 이제 안 아프고 그럴 수 있어요.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넣는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수술 당일 어머니가 계시는 병실을 찾았는데요. 피부는 뭐 찹찹 힘들어서 저희도 테스트 견딜까 싶어서 걱정되시죠. 긴장되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딸에게 전화를 건 어머니. 무서워. 뒤에 가서 땀이 나요. 무서워. 이거 또.